황정음 씨 소속사 측에서 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우 황정음 씨가 최근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정도 된 거예요? 네, 황정음 씨는 지난 2016년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와 결혼을 했는데요. 이듬해 8월 등남을 했고요. 결혼 4년여 만에 이혼 조정 절차에 들어간 셈입니다. 네, 이혼 사유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었나요? 네, 보통의 연예인들과 같이 사실 이 정확한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소속사 측을 통해서 원만하게 이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이혼 사유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개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한다라고만 밝힌 상황입니다. 근데 이혼 소식하고 함께 이태원에 뭐 집 샀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네, 그렇습니다. 주택 구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사생활과 관련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요. 황정음 씨는 지난 6월 본인 명의로 이태원동의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46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황정음 씨가 매입한 이 집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언론에 공개가 돼서 굉장히 화제를 많이 모았었죠. 배우 유아인 씨의 집 단독주택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그맨 박명수 씨 같은 경우도 이 근처에 또 집이 있어요. 황정음 씨가 집을 얻은 이곳의 대각선 맞은편 집에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구매한,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얻은 시기를 봤을 때 이제 주변에서는 아무래도 황정음 씨가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서 이 집을 구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4년간의 결혼 생활이 있었고요. 또 아이도 있기 때문에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좀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얼마나 협의를 하겠다라고 소속사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재산 분할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위자료가 있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 양육권에 대한 부분을 이 부부가 아주 잘 이야기를 해서 나눠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자.